MSCI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5월 지수 변경을 단행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HMM, 하이브, SKC, 녹십자 등 4개 종목이 지금 편입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내용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는요, 이 글로벌 지수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이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 그래서 MSCI이고요.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가 바로 MSCI 지수입니다. 글로벌 단위의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의 국가에 투자할 때 기준이 되는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외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따라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꽤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외국인의 자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많은 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에 포함이 되고요. 지수 변경은 5월과 11월에 그러니까 반기 리뷰가 진행이 되는데 1년에 두 번이고 2월과 8월에 분기 리뷰가 진행되니까 2+2해서 1년에 네 차례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입되는 종목 그리고 나가는 종목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한국 주식에 포함된 MSCI EM, EM 같은 경우는 신흥국 지수이잖아요. 이를 추종하는 자금이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는 우리나라 규모로 돈으로 해서 약 2,241조 원 규모니까 꽤 큰 부분이고요. MSCI가 올해 5월 반기 리뷰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시다시피 HMM 그리고 하이브, SKC, 녹십자 등 네 종목이 편입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꽤 안 좋은데도 HMM 같은 경우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십자도 괜찮죠. 예,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였는데 지금 주가 48,000원 넘어선 흐름이 있었거든요. 꽤 대단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편출된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뚜기 그리고 현대해상, 한화,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등 7 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이에 총 종목 수가 103개로 줄어들었고요. 변경된 지수는 28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MSCI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27일 종목 교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MSCI의 어떻게 지수에 이제 들어오고 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죠. 네, 앞서 이제 지수 변경일 같은 부분 그런 일정을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MSCI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된다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펀드라든지 이제 ETF 이런 쪽으로 담기던 그런 패시브 자금 같은 것들이 새롭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수급적으로 좋아지니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면 그렇다면 제외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또 관련해서 펀드나 ETF 같은 것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그렇다면 얼마나 새롭게 유입이 되고 얼마나 이탈이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편입 종목 그리고 새로 제외되는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4,69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SKC는 각각 1,260억 원, 1,610억 원이고요. 녹십자 역시나 1,260억 원 수준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제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금 이탈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약 546억 원, GS리테일 492억 원 순으로 자금 이탈이 예상이 되고요. 한국가스공사와 한화, 현대해상은 350억 원대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316억 원, 삼성카드 279억 원 자금 이탈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시브 자금 이탈에 따라서 수급 악화는 단기적으로 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들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요. 주가 희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녹십자와 HMM 정도는 좀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조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수급의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영향이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또 미리 예상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해 봤습니다. 노동일 NH
NH투자증권 연구원이 조언을 해줬는데 신규 편입 종목들은 반기 리뷰 결과 발표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이 매수를 해서 리밸런싱일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초과 수익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 리밸런싱일에 이 동시호가 그때 좀 이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과거에도 좀 유효했었다고 해요. 과거에도 한 5에서 7%대 그런 수익률을 이미 시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전략을 좀 따라가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고요. 또 이번 달에 공매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 MSCI 한국지수에서 제외된 종목들 가운데 요새 이 공매도 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분간 공매도 추이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조언을 전했습니다. 네.